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종합 안내도 있고 여기 역사 문화관에 갈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있나봐. 장조? 장조? 장조였네. 사도세자. 여기 장조는 조선 21대 왕의 영조의 주자들 어린아이에 왕세자 대신에 영조의 같은 건 뒤세 같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되는데 이게 장조가 사도세자네요. 사도세자가 다르면 장조가 된 거예요. 이제 표지에 동릉 건릉이 이렇게 있네요. 저쪽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소나무가 엄청 높다. 그치?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여기 용릉은 오른쪽으로 있고 건릉은 왼쪽으로 간다고 써 있는데 오른쪽부터 갑시다. 너무 예뻐요, 산이. 아, 저기 가서. 네. 용릉에 왔습니다. 여기는 용릉입니다. 여기 사람이 없고 너무 좋네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바닥이 촉실촉실해요. 용릉. 예, 엄청 크네요. 이 한자가 간체네. 간체자로 적혀있네요. 여기 용릉비문. 이게 용릉비문이래요. 대한 장조의 황제 용릉. 여기 용릉에는 사도세자가 이렇게 있대요. 사도세자 비가. 여기 너무 이렇게 잘 해놨네요. 산책로도 그렇고 너무 예쁘네요. 여기 다 이렇게. 이제 경조가 있는 건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릉 가는 길입니다. 이제 건릉에 가는 길이에요. 건릉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건릉이 보이시죠? 건릉, 건릉. 건릉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용릉과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양쪽에 기와집이 있고 뒤에 무덤이 있는 형식입니다. 여기 또 어로가 있네요. 여기 어로가, 여기 어로가 있네요. 이번에도 어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물이에요. 지적 기준점이라 해가지고 2012년 10월 달에 문화재청으로 문화재청에서 국가 중요 시설물로 지적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오, 이런 곳이네. 또 저기 구경해 볼까요? 더 가서. 이번에도 간체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조명이에요. 여기는 정조 경천 명도 홍덕 현모 무열 성인 장효 선황제는 이름이 엄청 기네요. 이제 다 구경했으니 가봅시다. 오늘의 역사 투어 재밌었어요?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윤건능을 봤죠? 네. 네. 확실하게 사도세자랑 정조, 영조의 관계를 알았죠? 네. 이렇게 모든 투어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먹방, 얼큰이 칼국수를 향하여 갑시다! 예! 오, 예! 많이 먹어요. 네. 나물도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네. 간장에 찍어 먹어요. 샤브샤브를 다 먹고 칼국수를 넣어서 끓이는 중입니다. 맛있겠죠? 원래 하나도 안 먹었어. 하겠습니다. 친글친글하네요. 먼저 먹자, 그러면. 같이 먹고. 밑에 있는 사람은 먹고. 어때요? 탱글탱글해요. 그리고 밋밋하지도 않고 이 샤브샤브 육수 해서 먹으니까 샤브샤브 느낌이 나네요. 아, 얼큰이 칼국수를 만들었군요. 나라